가자. 자게이야, 얼굴 좀 자주 비춰라. 이야, 미치겠다. 장갑 없니? 아, 그럼 나 손 또 닦고 와야 되고 또 시간 또 비워야 된단 말이야. 장갑 좀 주세요. 네, 네. 소리 나가지고 저번에 손으로 줬잖아요. 1개월. 그거 그 검은색 그 니트로 장갑 없어? 그거 비싸요. 그래서 형이 중간에 말라고 하셨어요. 비싸나? 예. 한산이 막. 그렇게 표정이 재수가 없어 너? 닭다리 한 200개, 소시지 하나 먹으면 500개. 아니 형이 사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거 비싸요. 사랑해, 오늘도 발전 진심으로 부탁해 가암샷. 소리 안 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딸베이씨 어서 오고. 야, 넌 쏘는 거에 비해서 내가 너무 인사를 반갑게 해줬다. 어서와라. 그래. 아이 뭘 다리로만 시켜. 그거는 지금 허접들이나 그렇게 먹는 거지. 치킨은 여러 가지 부위들을 먹어봐야지. 먹어본 놈이 안다고. 치킨은 가장 신선한 게 닭다리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한 마리 자체를 이렇게 딱 시켜먹는 게 그게 진리지. 이 무식한 놈 새끼야. 어? 아우 치킨 뭐 가슴살 퍽퍽해서 못 먹겠어. 하지만 비비큐는 다르지. 비비큐는 다르지 않아? 정말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다리 한 입에 발골해주세요 돼지려나. 알겠습니다. 네, 먹도록 할게요. 야. 또 없이 자라서 몇 가지 먹는다고 해봐. 아, 향 진짜 좋다. 아, 모든 부위를 음미하는 게 진정한 고슐랭이다 일마들아. 자식 봐라, 이 새끼가 오늘따라 맨들맨들하니. 아, 이 개새끼 냄새 정말 좋네. 바로 먹어줄게. 윤태훈의 노무쇼 시작합니다. 바로 먹을게. 아. 맛있다. 바로 이 맛이지. 바로 이 맛이야. 방금 유방 바이즐이 오졌다. 맛있죠. 아, 고맙습니다. 유유. 꾀. 아, 맛있다. 여기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느 가 닭하캄샷. 역시 밥 먹을 때 극도의 흥분 상태라 리액션 계좌 타입이다. 치킨이랑 야스하니까 어때? 좋아? 딸 거 같으면 말해줘. 큐큐큐큐 프라이드 첨가라는 치킨입니다. 현우림 봐라. 난 후참잘 별로. 진짜 별로. 모르겠어. 청라전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비비큐가 더 맛있는데? 깔끔한 맛은 있더라. 시절할 닭광울 지알못 그 외작 것. 야 무슨 닭가슴살만 처먹을 것 같더니 다리만 야무지게 발골하네. 또 채팅창 핫고집 힌들 언급하네. 그래 핫고 브랜드 언급하지 마. 좋아하네 이 양반.
아니 무조건이지. 하루 치고 좋은 거 드시네요. 방금 올리브한텐 존에 엄격하게 발부를 보드람 민망차 하지만 광고가 들어온다면 양식껏 할게. 우유통 먹어줘 맛깔나게. 아니 솔직히 후라이드는 기름에 튄 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어 방금 왕건이 먹었다. 왕건이 사료 먹다 가편하네. 드디어 갈 때가 된 건가. 튀김 왕건이. 아 바로 이 맛이지. 요번에는 싸싸. 야 이 개새끼발 개마 맨날 비비큐만 처먹네 이 돼지 새끼. 고들렌즈도 카스가 맛있다고 회사 입금엔 별 수 없지. 아, 나 왜 이렇게 막 미치겠지? 아, 평소에 비해서 너무 배고픈데? 아, 물렁뼈 안 먹으면 나는 상종 안 해요. 같이 치킨 먹는다. 내 물렁뼈 안 먹는다? 에바지. 닭다리 대가리 때려야지, 이건 진짜로. 그걸 왜 먹냐고? 귀엽다. 그걸 왜 먹어요? 그걸 왜 먹어요? 오늘 치킨 먹고 무슨 방송 예정? 하던 거 하지. 대단한 거 하나. 나 이제 없이 자라서. 근데 저는 다 발라 먹어야 돼. 이 연골 부분도 저는 이빨로 긁어 먹어요. 그 가루들, 알갱이들. 뭐긴 뭐야, 치킨 먹고 담배 피고 똥 푸고 오슈지. 금보영 식기술은 일단은 이제 다음 먹는 자 부위는 바로 예, 바로 이겁니다. 본인 예. 무릎 연골이나 넓적다리 쓰십시오. 넓적다리 진짜 기가 막히죠. 예? 아시죠? 넓적다리. 치킨 공주 이리 오시오. 어서 오시오. 아니 되옵니다. 유왕자 아직은 아니 되옵니다. 넓적다리가 닭다리보다 맛있는 듯. 인정. 무슨 디지몬 펜틀럼 들듯이 그네 기웃기웃. 넓적다리 6개에 3만원 어떻게 생각해? 넓적다리 6개 3만원? 그게 뭐야? 뭐 그건 그 볼케이노인가 그거? 그거 맛있던데. 먹을만 하던데. 자메이카 볼케이노. 쇳바닥은 저렇게 쓰는 거다 이거야. 진짜 이래지 새끼. 닭만큼은 누구보다 섹시하게 먹는다. 물렁뼈 많이 먹으면 뇌에 구멍 생겨요. 적당히여야 함이오요. 아 진짜요? 그래서 맛있었구나. 더 먹어줄게. 구멍 뽕뽕 뚫어줄게. 더 뚫어줄게. 오히려 좋아.
말고 왜 이렇게 진작 얘기해 주지. 더 먹을 텐데. 그래서 물렁뼈 대가리셨군요. 그런 분들이랑 먹으면 근데 좋죠. 퍼포살 알아서 먹어주니까. 말고 다른 브랜드 좀 쳐주시면 안 되나요? 똥 같은 똥땡이 때문에 BBQ 가격을 안 내리잖아요. 담합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젠 치킨 너무 비싸. 같은 가격대 중에 제일 우수하고 가장 뛰어난데 왜 BBQ를 안 먹어요?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봐 나는. 그냥. 괜히 치킨 갤러리에서 1등이 아니야. 아 모르겠어 이거. 그러니까 인마들이 이 올리브 그 기름? 이 기름을 어떻게 만든 건지. 근데 또 얘네들 그 기밀이잖아. 얘네들이 쓰는 이 기름. 이 기름 향 때문에 먹는 거야. 이 기름 향이 되게 고급지거든. 옛날에 후식이 두 마리 치킨 개회자였는데 가격도 좋고. 후식이 개걸스럽기가 철화대 갈목쇼가 따로 없네. 후식이는 다 코스만 커가지고 진짜 맛없는 치킨이라고 생각해 난 개인적으로. BBQ만 먹지 말고 포링크 이런 것들 좀 참방해주세요. 황홀 먹다 보면 또 질리네요. 다 코스만 커가지고 크기만 하고 난 진짜 별로야. 이 봐라 이 봐. 야 이게 새끼. 응? 핫워터 가장 다음 BHC. 어 뭐라고? 핫후원 다 핫후라이드? 아. 고식이 지옥의 맛. 치킨 이제 지겨워 죽겠어. 아니 그냥 배달 음식이 지겨움. 그래? 그럼 밀키트 먹어봐. 아씨. 치쿤뚜뚜. 뚜뚜 감사합니다. 근데 전부터 궁금했는데 머리에 흑채 뿌림? 뭔가 흑채 뿌린 느낌이네. 안 뿌려. BBQ 기본 소스 무조건 추가시켜야 된 소스향 지은 이은 정능. 난 딱 이 정도 좋아. 푸드섹서 윤혜군. 바로 이 맛이지. 집에 계란 왔니? 치킨은 고추가 사살이지 시발. 근데 먹으면서 먹는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돼지 새끼들이라던데. 야,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먹자랄, 그 회사 거 집게이. 근데 이거 몇 마리 먹었을까 지금까지? 적어도 이 황울만 한 160마리 먹었을 텐데 먹어도 보다 안 질린다니까 이 새끼는. 그게 존나 특이해. 치킨에 마약을 쳐놨나? 어? 뭐 이 냄새가 이렇게. 아 이거 좋아. 너무 좋잖아. 이거 황금 이 올리브 향이다. 이거 때문에 먹는 거란 말이야. 개 새끼들. 응? 가격 올린다는 소리 나오고 있고 말이야. 지하 전화 왔나 보네. 외계인이세요? 외계인도 먹고 반말 마시긴 해. 왜 자꾸 비비큐 빨아주냐고. 기업 이미지는 솔직히 안 좋은 거 나도 알아. 나도 맘에 안 들어. 대체품이 없어. 대체품이 오일이야. 맛있으면 장땡이야 아물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킨 브랜드들이 존나 너무한 게 뭐냐면은 제품이 없어. 응?
통큰 치킨 나온다고 할 때 걔 난리 연병을 쩔더니 그때 막 담합하고 그지랄하더니 응? 나오면 상권이 죽는다 어쩐다 하면서 막 견제 존나 때리고 그래놓고 지들은 하림이랑 같이 저기 짝짝꿍 해가지고 응? 천 몇백억 토해냈잖아 치킨 가격 어? 담합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BBQ 회장이라는 사람은 거기다가 BBQ 3만원 정도면 좀 남겨먹을만 하다 2만원 너무 싸다 말이 되냐고 이팔 짜증나게 진짜 욕하면서 먹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대체품이 없으니까 나한텐 그래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 넓적다리랑 이제 다리랑 다 먹었으니까 이제 딱 네 조각 네, 바로 날개 날개 붙어있는 요 왕건이 가슴살 요게 또 진 별미거든요 별미 네. 아, 오른손 쓰면 안 되는데 택배 근데 도와줬습니다 뭔데? 어제 그때 어제 그 잘못 온 거 있잖아요 어 그건 똑같은 주소로 왔었어요 아 우리 집이 자꾸 이상한 택배 좀 시키지 마 우리 집 주소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사람 무섭게 그 뽁뽁이 보내고 그래 뽁뽁이 그냥 딱 깠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거 혹시 코로나 아니야? 코로나 균 보낸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들든 거야 왜 아무것도 없는 걸 자꾸 보내 코로나 공기 보낸 거야? 아니 무섭더라고 뭔가 들어있긴 하거든요 편의점 택배를 보낸 거예요 까봐 어제 그것도 주소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똑같아요 까봐. 다르잖아요 주소 지금 까봐 뭘 자꾸 보내는 거야 이 사람 코로나 공식 택배는 어느 나라 외계 언어냐 그거 일루미나티에서 보내는 경고장이다 미친놈 아니야? 줘봐 화면 안 보여 화면 보이게 이렇게 하는가 사탕 이게 이거 뭐 고기업 이런 걸 수 있어 종이는 뭐 편지 같은 거 같아요 읽어봐 낭독하겠습니다 내 뒤에서 읽어 내 뒤에서 네. 뭐야 씨발 편지가 민족이를 본 뭐하는 새끼야 이거 배송비 2,700원인데 씨발 100원짜리 사탕 3개를 보냈네요 아 나 너무 음흉하지 않냐 얘 아 이름도 적혀있어요 윤태훈이라고 그니까 이거 뭐 그거 아닐까요 막 빛 비추거나 막 하면 나오는 그런 거 뽁뽁이 안에 자랑 한 마리 넣어서 보내자 사탕 버려 아니 팬이 준 선물 이런 걸 떠나갖고 너무 이 기분 이상해 요즘 자꾸 아무 물품도 없는 택배를 자꾸 보내 우리 집에다가 뭐하는 새끼야 랄프 이시키 미스테리 너무 많이 봤네 넌 코로나 내가 코로나 걸리기만 해봐 너는 넌 위치 추적해 IP 추적해갖고 너 가만 안 둔다 너 어? IP 추적해가지고 응? 바이러스는 숙주 없이 못 산다 바보 형아. 그래? 문 앞에 CCTV 달고 학문철 형님 카피 방송 하자. 그 정도 아닌 것 같고. 내가 그때 그냥 어린애인가 보지. 보내는 분이 이땡 스페셜이거든요. 응? 이땡 스페셜. 경기도 성남시에서 보낸 겁니다. 사탕 세 개 준 건 이랑 나랑 흠이랑 먹으란 거 아니야? 먹고 다 죽어라. 그렇지. 볶음물이 아마 들어 있을 거예요. 버려 먹지 마. 예.
라면 하나 끓여라. 예? 라면 하나 끓여. 아, 물을 먹을 거야. 진라면 넣을 거야. 응. 들리냐? 빌런이 보냈네. 너드라이야? 응. 어? 아니야. 이세기 치킨 먹고 라면 먹는 거 공룡인 킬창장. 녹방인가요? 유튜브에 치킨 먹고 옷장 부시던데 큐큐큐. 셀룰라이트 조직인데. 저 이제 전 치킨 다 먹었고요. 세 조각 남았는데요. 나이구야, 이색이 근본지수 보니까 라면에 계란 4개 안 올리면 진짜 선 없는 거다. 아, 진짜 40원 더 실천하려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아우. 그래도 콜라는 제로 콜라 마시니까 봐주자. 이게 뭐야? 에이. 먹인 뭐야, 자라밥이잖아. 자, 껍질 못 참지. 복용 수술 껍데기 튀김. 어, 계란 하나 넣어. 그리고 끓면은 이거 좀 같이 넣어줘. 여기 앞에 있는 거. 어, 박라면. 이제 남은 닭살은 내일 날뿌랑 차라. 치킨 마요 해먹으면 되는 거지? 그치? 방송 때 차라 안 나타나는 이유 고태형이 먹이를 안 줘서. 아니야. 야, 미친 거 보여? 라이프야, 또 준비해놔라. 와, 육즙 부르는 거 봐. 야, 들고 갈게요. 가져가자. 그리고 후추를 조금만 넣어. 네. 응. 일반 정후추 말하는 거. 어, 순후추. 예. 오뚜기 거. 예. 면을 안 넣어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대박. 갑자기 주인이다 생각나네. 처먹는 거 보니까. 오, 날개 하나 드시고. 왜 이렇게 안 넣을게요? 아니야, 날개 넣을 거야. 아, 날개 그냥 먹고. 예. 네. 저거 라면에다 넣어서 먹잖아? 밥 먹게. 국물 개진해져, 진짜로. 이렇게 해서 먹어본 사람 분명 있을 텐데. 약간 무슨 느낌 나요? 약간 일본 라면 느낌. 그 뭐지? 돈까츠 라면? 그런 느낌이지. 족발 라면도 맛있지. 족발 이렇게 찢어가지고 넣어갖고 먹으면. 족발은 근데 향이 너무 세가지고 많이 넣으면은 좀. 돈카츠 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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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욱. 치킨 카츠 라멘. 돈코츠야. 어, 돈코츠야? 몰랐다. 내가 몰랐네. 이렇게
형 미안한데 내가 볼 때 조만간이다. 랄프야. 그 저기 뭐야 고춧가루 좀 있어? 예. 고춧가루 매운 고춧가루로 해갖고 라면을 누가 그렇게 먹어? 식도야 지려나? 예? 뻣떡! 후추, 고춧가루 좀 넣어. 야. 라면한테 욕해줘. 고셉이 주문한 라면 좀 기대되네? 어? 기대되네? 맛있어 진짜로. 지배지간지 고트 왕자님. 그러다 혈관 터져요 시발. 그래 와봐봐. 몇 개 더 넣어야 돼. 뿌려서 그래? 응, 물을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응, 물 조금 더 넣어야 돼. 응, 좀 짜지니까. 치킨 끝. 아, 냄새 봐라. 미쳤다, 미쳤어. 집에 마늘 다진 거 좀 없지 않니? 다진 마늘 없어요. 그제니? 뭐 하냐, 자라 나와서 장관 처리해야 된다니까. 무슨 소리야? 자라밥에 쓰레기 얹지 마. 야, 근데 진짜 이렇게 한번 딱 먹으면은 한 일주일 이상? 아, 일주일이 뭐야? 2-3주 가지. 한 달에 치킨 한두 마리 정도? 저 치킨 많이 안 먹어요. 옛날에는 그냥 미친 듯이 먹었는데 지금은 잘 안 먹죠. 한식을 좋아하니까 밥을 더 많이 먹는 것 같아. 요즘 시켜 먹는 것보다 근데 직접 가서 먹는 게 좀 더 이득인 듯? 정말로? 바이크 타고 나가가지고 그냥 마음에 드는 간판 있으면 들어가고 그냥 밥 먹고 그러지 뭐. 단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콜라도 많이 못 먹어요. 이대로 빼버려. 조심. 맞니? 라면 다 됐니? 2차 당라면. 당라면. 엄마와 아들이 만났다. 어마이와 애기가 만난 당라면. 뭐 이렇게 당라면. 라면 처먹고 누돈지 개나발인지 그거 2개 내지 3개 먹어야 먹방 끝난다. 당라면. 이거는 내가 찍어 카페 올려줄게. 일가족 몰살 라면. 배륜 라면이네. 오케이.
바로 갚아. 진짜 또 먹는다고? 이건 일반 돼지가 아닌데. 가족 상봉 라면 맛있겠다. 일단 남이 끓여주는 라면이니까 안 먹어도 이응 지으시지. 카페 올렸어. 먹어. 따라해봐. 정말 맛있어. 닭가슴살 찢어 넣을 때 귀찮아도 이렇게 찢어서 넣어요. 안 그러면 그냥 닭가슴살 그 통째로 넣어버리면은 육즙이 안 배어요. 라면 이름 고려장. 튀김 있는 부분 웬만하면 떼서 먹고. 황홀 라면. 황금 올리브를 넣은 황금 올리브 치킨이 들어간 황홀 라면. 예, 정말 황홀하네. 라면은 무슨 라면이야? 진라면. 사진 오른쪽 위에 다시 달린 흐린 문어는 뭐야? 선물 받은 거. 디아블로 대가리. 근데 이렇게 먹고 나서 안 먹으니까 내일까지. 방금 가만히 있었는데 턱이 세 개였다. 봐라 또. 라이브야 방송 끝나고 강아지 가자. 형 진짜 개 맛있게 먹는다. 맨날 먹방 찍어주면 안 돼? 뚜돈지 개나 발인지 그거 방종 전까지 하나씩 충전 먹방하잖아. 라면과 야스하는 남자 윤태용. 아 미치겠다. 국물이 기가 막히지. 닭을 넣었는데 안 마실 수가 있나. 황홀진 라면 3040칼로리 비극비극. 약간 닭곰탕 닭겨장 약간 요런 느낌? 맛있지. 라면 한 개지. 두 개 못 먹지. 돼지들이 라면 많이 먹을 거 같잖아. 비빔라면 빼고는 국물라면은 절대 두 개 이상 안 먹어. 한 개 이상 안 넣어. 일단 입술에 묻는 그 국물 자체가 그게 달라. 라면 두 개 넣으면은 확실히 기름져져. 국물라면은 무조건 한 개 안 먹어.
자, 큰맘 미리 준비해봐라. 저거 아무리 봐도 두 갠데 라인한테 한 개 맞는지 물어봐봐. 한 개 맞습니다. 한 개 한 개. 닭 때문에 저거. 닭 때문에 그래, 닭 때문에. 진라면임? 진라면임? 진라면. 아. 라이프야 오마카세 이제 두 개 끝난 거지? 아 근데 내가 오늘 너무 배고팠어. 강만장 가가지고 그냥 국밥 한 그릇 먹고 그것도 보통 먹어서 특도 안 먹고 내장국밥 그거 하나 때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배고플 수밖에 없지. 시간이 몇인데? 형진매야? 진순이야? 진순이면 손절할게. 사람 되게 띄엄띄엄 보네. 말을 말자 그냥. 어. 아. 솔직히 내가 120kg 때 윤태훈이었다? 여기다 밥까지 말아먹지. 근데 그러진 못해 이제는. 오늘 기분 좋은데 밥까지 먹어서 웬만한 드립 다 받아준다 맞지? 아 맛있다 진짜로다가. 아 나도 신라면 블랙 끓이러 간다. 김치 주네 야무지게 먹네. 김치 임신하겄다. 닭 때문에 국물이 맛있다면서 왜 국물은 안 먹어? 와. 와. 어, 배불러. 어, 밥, 밥을 못 먹어. 형 공기밥 말아 먹을 거지? 배불러. 국물은 살쪄요. 지금 처먹는 거 보고 와. 싫어졌다. 이색이 몸무게 113 거짓말이다. 국물 돌았다. 샤발. 왜 변사시는 안 해줘? 국물 돌았다. 쳐돌았다. 와. 아. 너무 고맙고. 너무 야무지고. 배부르면 눈 모아. 아. 건더기가 많은데 진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 꽉 차버렸어 배가. 이 시발려나 많이 처먹어라. 시발려나 개돼지 시발려나 시발려나. 라이프 씨 디저트 있나요? 없습니다. 와. 끝. 아. 와. 와. 이거 하나 넣어줘도 되겠습니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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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다. 이색이 야수한 거 마냥 신음 소리 뒤지게 됐냐? 너무 많이 먹었어. 이제 저거 자라게이가 먹는 거지? 식욕도 섭. 요 느낌이야? 너 지의지로 먹은 거 아님 척. 형님 배태지는 밤마다 누가 와서 공기 펌프로 바람 넣고 가나요? 밤마다 누가 와서 공기 펌프로 바람 넣고 가나요? 아 너무 배불러요. 근데 짜증나. 아우 배불러. 선배 맛깔나게 벼야지. 아 배불러 씨발. 너무 많이 먹었어. 아 짜증나. 오늘도 먹방 여지 없네요. 국내산 엄삼용 씨. 아 짜증나. 배부르니까 짜증난다. 좋은 날에 잘 먹는다. 고기 사주고 싶다. 사줘. 소고기 사줘. 형 혹시 고랑수 월가 부를 줄 알아? 몰라. 없이 자라서 연골은 다 처먹으면서 라면은 왜 남나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왜 불러? 아, 한 시간 정도 딱 등산하고 싶다. 딱 이제 소화되는데 털은 꺽꺽 나오면서 아, 이게 안 돼. 예? 어우 너무 잘 먹었다. 아이 좋아. 홀리 쉣. 흉가 가자고요 지금? 아 그럼 좋아라. 19땡 그게 돼. 이클립스 하나 줘봐. 처방해 처방해. 이렇게 맛없는 단피냐 랄프야. 예? 아, 숨쉬기 힘들다. 너무 많이 먹었어. 19땡하고 미스테리 그게 돼. 아, 나 왜 이렇게 위가 이렇게 작지? 위가 줄었어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위가 확실히 줄었어. 형님 돼지들은 복지가 안으로 들어간 환몰유두가 많던데 형님 비급도 환몰유두인가요? 아니요. 지랄산의 이색이 돼지색이. 홀리 쉣. 와 근데 식사시간 나 되게 짧다. 존나 빨리 먹었네 밥을. 와 너무 식사시간이 너무 빠르다. 30-40분만 이거 다 먹은 거야. 있나보다. 그러면 화장실이요? 왜냐 그 이클립스를 물어주고 이 담배를 피면 그래도 좀 괜찮거든. 위가 줄었어. 맞아? 아까 위가 늘어난 거지. 위가 원래 줄었는데 위가 늘어나 버린 거야. 아, 지금 위가 지금 꽉 찼어. 업무 시간 알뜰하네. 방송하면서 소화시켜야겠다. 사온나 내 거. 함부로 사와 함부로. 내 그 저기 카드 노란색 가방 그 사이드에 있어. 오케이? 그 형 너 때도 안 들고 가셔가지고 어째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넣어놨다고. 에디션? 근데 에디션은 요즘 없을 거야. 그냥 사.
오, 홀리 쉣. 돗대니? 효소 가식하는 날에 먹어. 그나마 자기한테 죄책감 덜 든다. 효소, 아 그러니까 나 좀 효소 좀 먹어야 되는데. 괜찮아, 가스 알면서 하나면 돼. 오늘 뭐 할 거야? 방제 보이시잖아요. 일단 쌈배는 필게요.